어떻게 여길 들어가지? 그러게, 무슨 방법 없을까?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. 쟤, 새로운 전학생인데. 그래? 난 갈게. 이따 봐. 난 8반 김성아야. 뭐야? 너도 소영이 타령이야? 하여간 남자들은.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? 말하기 싫은 말아. 어쨌든 잘 됐다. 너, 나좀 도와줘야겠어. 사내 자식이 째째하긴. 따라와.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 변태!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.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. 그러니까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.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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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자꾸 고집 부릴래?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? 근처를 좀 찾아봐. 고마워. 제법인데? 속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. 야, 근데 너 그거 알아? 이 학교 예전 6.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.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.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. 오늘 같은 밤이면. 놀랐어? 너 이런 얘기에 엄청 약한가 보다. 아, 그나저나 문 다 닫혔겠다.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.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 돼. 여기랑 신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? 자,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.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. 먼저 가.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. 뭐야? 너 아직 안 갔어?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? 너 어디 아프니?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. 이 학교엔 소영이,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.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.
야,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? 설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? 잘났어 정말. 야, 정신 차려.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로 홀린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? 네가 몰라서 그렇지. 걔 완전 여우야, 여우. 너 지금 걔 편드는 거야? 그뿐인 줄 알아? 소영이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. 소문에 따르면 소영이가...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? 너도 들었지? 아까 여자 울음소리. 정말 못 들었다고? 난 똑똑히 들었는데?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았다고! 어쩌면 소영이의 죽은 언니였을지도. 험담이 아니야. 네가 걔에 대한 소문을 몰라서 그래. 소영이 2년 전에 자살한 자기 언니 때문에 일부러 이 학교로 온 거래. 언니가 여기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라. 그래서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와서 죽은 언니를 불러낸다는 소문이 있었어. 왜 있잖아, 분신사바 같은 그런 거. 바보 같은 기집애. 왜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고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아무튼 걔가 학교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해. 우린 하필 그 일에 휘말리게 된 거라고. 뭐야 너? 왜 자꾸 걔를 두둔하는 거야? 그러고 보니까 너도 뭔가 수상해. 너 걔랑 뭔가 관계가 있지? 아 됐어, 변명할 필요 없어. 어차피 나도 널 믿을 생각은 없으니까. 너처럼 소용이한테 이용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. 오, 위험인물이 여기 있었군. 그렇게 쫓아다니던 소영이는 어디 가고 혼자 있나 몰라. 너 이 와중에 작업 거는 거야? 아무튼 난 아직 너를 완전히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거든? 아씨, 아 대체 이 건물은 뭔데?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. 난 이제 나갈 거야. 넌 뭐 소영이를 찾든가 나가든가 네 맘대로 해. 야, 살지연, 너 어디 있었어? 한참 찾아다녔잖아. 아, 그랬어? 난 몰랐지. 미안. 야, 이제 가자. 쟤는 소영이 쫓아다니느라 바쁘시단다. 뭐해? 가자니까?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쟤는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아. 그리고 아무리 쟤가 너네 반이라지만 너 쟤 믿을 수 있어? 그래도 희민이는 아직 여기 잘 모를 텐데. 우리도 쟤 아직 잘 모르잖아. 얘들 봐라. 그래, 맘대로 해.
나도 신경 써야 될 사람 없으면 더 편하거든? 너, 내가 지켜볼 거야. 조심해. 소영아! 소영아! 야, 한소영! 쟤 또 내 말 무시하네.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쟤 쫓아다니는 거야? 잘났어 정말. 쟤는 무슨 홀린 것 마냥 돌아다니고 학교 전체는 귀신에 씌인 것 마냥 이상해졌고. 아우. 이렇게 오래된 학교에 사연 있는 귀신 하나 없겠어? 신관 열람실에 가면 연두 신문고라고 있어. 뭐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려고 만들었다나? 하지만 그걸 써서 행복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. 아마 선생들도 만들어만 놓고 신경도 안 쓸 거야. 산 사람도 그런데. 귀신 따위는 어련하겠어. 왜 아무도 진심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? 근데 너 혹시 지연이 못 봤어? 아이, 뭐야. 왜 송질이람? 아까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때 겁에 질려서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어. 하여간 참 신경 쓰이게 한다니까. 먼저 신관으로 갔으려나. 아무튼 알았어. 다음에 보자. 어디 빼놓고 다니는 거야? 아휴, 한심해. 하여튼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. 아, 여기 신관에 와보니 확실히 알 것 같아. 소영이가 이 모든 일에 관련돼 있다는 걸. 얘 소영이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것 좀 봐. 잘 들어. 우리가 가는 곳엔 항상 소영이가 한 발 먼저 가 있었어. 너나 나나 지금 걔 뒤를 쫓아가며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. 그럼 당연히 소영이 걔가 뭔가를 준비해둔 거 아니겠어? 나도 소영이를 의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싫어. 하지만 걔가 이 모든 일에 관련된 건 확실하다고. 다음은 어딘지 알아? 여기 4층 옥상. 아까 걔가 옥상으로 향하는 걸 봤어. 분명 거기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. 왜 말이 없어? 아직도 내 말을 못 믿겠어? 너도 참 답답하다 정말. 정 그러면 옥상으로 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.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. 아, 난 빨리 지연이를 찾아야겠어. 넌 알아서 해. 누굴 믿을지 확실히 정해. 아니면 정말 이 학교에 갇혀버릴지도 모르니까.
야, 너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나도 봤어. 저 여자가 미친 듯이 널 쫓아가는 걸. 대체 널 왜 죽이려고 한 걸까? 죽은 딸이라면 설마... 아,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아까 강당 쪽에서 지영이의 비명이 들렸어. 불길한 예감이 들어.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야. 넌 먼저 강당으로 가. 강당에서 만나자. 희민아, 야, 이희민! 이희민, 정신 차려! 뭘 그렇게 찾아? 괜찮아, 이제 다 끝났어. 그런데 지연이가 좀 다친 것 같아. 우리가 나가서 도와줄 사람을 부르자. 가자. 안 따라오고 뭐해? 왜 그래? 뭐가 있어? 뭐가 있는데? 그럼 어서 가자. 날 여기 버리지 마.